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나팔을 이틀 앞당겨 놓고 있는 상태까지 2015년도 증시가 칙칙폭폭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이제 마지막 주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이틀 남은 증시를 앞두고 오늘 이제 배당이 유효한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는 겁니다. 내일부터 사는 주식은 배당에 참여를 못하고 배당 낙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배당이 유효하다 그래서 배당 부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날은 나폐라 그럽니다. 나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2015년도 증시가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올해의 큰 화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기 관련주는 많이 후퇴를 했고 중국 관련주들이 약진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의 화두로 단연 꼽는다면은 제약 산업이라든가 생명공학에 관계된 그러한 업종 이러한 분들이 역시 산업의 흐름에서 부가가치를 한국의 미래를 좀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많이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나폐일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에 대박 플러스 시즌 3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 멘토가 이 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월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시장을 점검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정말 효과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는 종합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정보력이나 또는 투자의 판단 지침이나 또는 투자의 기술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파생상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월요일 시간에 대박 플러스 시즌3 월요일 시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 예리한 분석과 더불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그리고 선물 옵션 초보 투자추기의 강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주가가 배당 불을 앞두고 지난주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난주가 4일 동안 거래가 됐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2000포인트 위에서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자꾸 고공행진을 했는데 201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주가가 비실비실하니까 주말 이제 나폐를 앞두고 소위 이제 배당 부 배당 낙을 앞두고 부담감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동조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매도는 현물 매도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기관 투자가에 대항한 개인 투자들의 강력한 매물의 벽에 2000포인트에서 또 좌절이 되었다. 그래서 종합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하회를 하는 주가가 지난주 24일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배당 부일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주가가 후반전으로 가면서 전장에는 약간 강세 기조를 띄기도 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좀 깊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급락하는 형태로 26포인트가 오늘 종합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에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던 차에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마켓에서 큰 움직임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중국 주가가 흔들린 원인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상해 B지수라고 하는 B지수에서 약한 열흘 동안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움직였던 현상에서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소위 말해서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대주주에 대한 이제 묶여놨던 물량이 매도를 허용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인해 가지고 B지수가 8%대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상해 지수도 2%가 넘는 3%에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그것이 이제 오후장에 나타났는데 아마도 그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더 가세를 좀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떠한 업종이 어떻게 움직였고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밀린 원인들도 좀 분석을 하고 이번 주에 코스피 200에 대한 분석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멀고요. 이번 주에 대응 전략에 집중해서 일단 3일이지만 오늘 내일 모레 이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폐일까지 30날까지 이틀인데 이틀 동안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신년 내년 초장세에 대한 분위기도 일단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종합지수 분석부터 먼저 할 텐데요. 자, 업종 코스피 200에서 업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 지수를 쫙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대형주가 종합지수는 1.34%가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가 1.4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의 주도는 역시 대형주였다. 자, 대형주가 배당 부임에도 불구하고 매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자, 배당을 안 받고 팔겠다 이 얘기입니다. 배당하고 관계없이 불안하다. 누가 불안할까요? 좀 이따가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를 보면 알겠지만 불안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불안했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쨌든 간에 대형주가 위주로 물량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가 1.34%가 약 27포인트에 가까운 그래서 1.34% 하락을 하는데 그중에 대형주가 1.4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죠? 반, 절반 정도뿐이 안 빠졌으니까. 거기다 뭐 음식료는 플러스까지 났습니다. 1%가.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났죠. 자, 그러면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못 썼는데 상위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그 이외에 있는 종목들도 대형주 위주로는 전체적으로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빠진 하락을 주도한 업종을 보면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1.7%가 하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현대차가 속해 있는 운수장비 업종이 1.56%가 하락을 했고 오늘 유통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유통업이 2.65%. 자, 소매유통 쪽에 배당과 관련해서 연말 랠리가 좀 있었는데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더 심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전기가스, 그래서 한국전력이 속해 있는 전기가스 쪽에서도 1.55%가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금융 업종은 0.51% 하락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 업종이 오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자,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눈안에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종합지수 하락률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대형주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8%가 하락을 해서 126만 원에 오늘 마감을 했고요. 2만 원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좀 많이 빠졌죠.
예, 삼성물산이 4.81% 가라 그랬고, SK하이닉스도 2.52%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쪽 상당히 안 좋았다, 오늘.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기아차도 오늘 2.79%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형주 레벨에서 SK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2.3%가 하락을 하고 삼성 SDS가 2.78%. 삼성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배당 부일에 삼성 배당이 살아있는 날인데 삼성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2.59% 하락, S오일 3% 하락. 자, 정유주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2.38% 하락, 2%대 이제 LG 그룹주들도 보통 평균 한 2%대 하락이니까 오늘 종합지수보다 더 하락한 종목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를 필두로 해서 경기에 관련된 종합지수에 관련된 대형주들이 전부 다 안 좋았다. 이렇게 통칭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주들이 하락을 좀 제법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또 낙폭도 좀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별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가? 자, 오늘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에 약 보름간에 걸쳐서 현물에 있어서 매수세를 강력하게 보여온 세력이 투자 주체로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금융투자도 있고요.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좀 강세를 많이 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현상들이 한 보름 동안에 보였는데 지난 주말에 주가가 떨어질 때에도 역시 국내 기관들은 현물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오늘도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1,600억 매수,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350억 매수, 사모펀드에서 140억 매수니까 일단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1,000억이 조금 안 되게 매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프로그램 매수에서 들어오는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거의 비차익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현재 현물을 지금 한 보름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끌어왔고 그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어바웃으로 보니까 1,900 이제 한 보름 동안에 움직인 그 물량으로 보면 저점이 1,900 지수로 1,930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2,010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한 80포인트 정도가 되죠. 자, 율로 따지면 한 4% 정도가 됩니다. 이게 4% 안에,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한 그 평균 가격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에버리지로 봤을 때, 뭐 2%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하고 오늘 주가가 급락한 부분을 보면, 1930포인트에서 올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배당락이 되는데요. 배당락 지수는 25포인트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배당 예상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25포인트 정도 잡으면 코스피 200으로 1% 정도, 2%가 조금 넘습니다. 2.56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은 2.56 정도로 빼면은 오늘 코스피 200이 241.7 이렇게 끝났으니까 내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 좀 넘게 빠진다고 계산했을 때 코스피 200 예상 그러니까 배당 예상 지수로 감안을 했을 때 239에서 239.5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239에 아마 가깝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240이 오늘 위협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내일 배당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배당 1%까지 감안하면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까지 3%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 낙폭이 좀 과대하다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물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물 매도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현물 매도 주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보름 동안에 이제 12월 한 그 최근 며칠 이전, 그러니까 12월 후반부로 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를 구사를 했었습니다. 현물에서도. 그런데 납회 가까이 오면서 배당 가까이 오면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마켓의 반등의 영향도 있지만 비교적 그 하반기에 주식을 포션을 조절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영역에서는 글로벌 마켓에 큰 이슈가 없는 동안에는 내년도에 투자 전략에서 상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투자 전략이 나와야 거기에서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일단은 외국인들 영역에서 매도는 상당히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신에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강력하게 올라올 때마다 매물을 내놓고 있는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에 지쳤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올해 계속해서 박스를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만 넘어오면 두드러 맞고 또 1900포인트만 가면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안 봐도 박스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봐도 박스피니까 배당은 기관 투자가들이 드세요. 우리 개인 투자들은 배당 안 먹고 갈랍니다. 피곤합니다. 이래가지고 2000포인트 또 파기 시작한 게 지난주에 또 급방에서 급락이 나온 것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2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안 받겠다 이겁니다. 아유 배당 안 받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나 이런 부분 이제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 모형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문사라든가 또 자산운용사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구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연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포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배당에 대한 참여를 하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무슨 배당 그거 뭐 1% 올라가면 내가 배당 안 받고 말지 1%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좀 많이 낮아서 아니 뭐 적당히 약간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형주 레벨에서 그래서 배당도 좀 받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 투자들은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하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잔뜩 사니까 저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매도가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 못 파니까 그러니까 먼저 팔자 해가지고선 2000포인트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배당 안 받고 그냥 팔겠다 이러한 심리가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연말에 아직 특별한 이제 주가를 갖다가,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를 해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들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오늘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촉발시킨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증권 쪽에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려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되니까 배당이고 뭐고 안 받겠다 이런 심리를 좀 유발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내일 배당으로 1%가 빠지게 되면 그 3일 동안에 3%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단기적으로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물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3,10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3,100억의 선물 매도 주체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게 증권회사가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현물 1,600억 매수인데 선물도 2,500억 매수입니다. 현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요. 자, 프로그램 정도로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현물 매수할 때는 선물을 파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다른 부분을 좀 많이 매매를 했냐면 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증권 금융투자 쪽에서는 배당락이 되면 주가가 그렇게 아래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하락 요인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요 투자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300억 현물 매도하고 선물이 3,100억 매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내일 배당이 이루어지고 연말까지의 장세는 글로벌 마켓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의 기술적 분석을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요. 이 업종을 보면 먼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나폐를 앞두고 전체 시장 구도를 좀 큰 그림을 조금 보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내년 초에 장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인드도 좀 이렇게 정립을 좀 하시려면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봉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코스피 200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딱 눈에 보이는 박스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 상승 랠리를 가기가 힘들겠구나라는 맥점이 있습니다. 그 맥점이 10월달하고 11월달 이 두 달에 걸쳐서 종합지수로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52.63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코스피 200으로 252.63이면 종합지수 얼마가 되냐면 2030 내지 40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박스권을 형성했던 지역이 2030 정도 됐고요. 자, 여기서 이 모양을 보시면 지난 그 작년 말로 가면 이제 올해 4월 5월 달 때 4월 달에 굉장히 장이 강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시계 바퀴를 앞쪽으로 쭉 돌려서 보면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벌써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15년이니까 작년 연말의 지수 때가 지금 지수 때하고 얼추 지금 맞아떨어지죠. 그죠? 이 라인, 이 레벨이. 그죠? 이 레벨이 여기 이 레벨 정도가 지금 정도의 레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에서 올해 말, 현재 작년 말과 딱 비교를 했을 때 올해 말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회귀했고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면 지금 월봉은 5월 이동평균선하고 10월 이동평균선 사이 중간에 딱 걸쳐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자 9월, 10월 상승 양봉이 나왔고요. 캔들이 월봉 캔들이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음봉 캔들인데 12월 캔들이 음봉이 저점과 고점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유지하는 양쪽에 꼬리를 달고 있는 형태의 몸통이 좀 작은 형태, 몸통이 좀 작은 형태의 지금 월봉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내일 모레까지 코스피 200이 241 정도를 만약에 유지가 되면 5월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고 여기 잘 보시면 12월 달에 시가가 코스피 200으로 245.4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는 236.94였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의 주가가 이 봉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고 봉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어디가 좀 유리한가라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수급 구조로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지 내일 배당 락을 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내일 배당 락을 아침에 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하게 되면 이 음봉 캔들이 어디까지 위치하게 되냐면 여기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꼬리가 이 저점이 237 정도 되는데 236.94 정도 되는데 239에까지 9존 정도까지 코스피 200이 내일 배당으로 인한 배당 락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을 할 경우에 상당히 12월 달에 음봉이 저점으로 끝나서 아래 저점 대비해서 한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일은 배당 락이 되었을 때 주가가 배당락 없이 그냥 바로 회복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말 윈도 드레싱으로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가의 그 매수세가 지금 살아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존한 기간성 매수가 매도화되지 않겠느냐. 그 우려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건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1% 배당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성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현물 매수세를 강력하게 구사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면 적어도 그 한 달뿐만이 아니라 배당뿐만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미래에 1월 달 주가라든가 내년 상반기 주가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포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에 임하지 그 뭐 배당 1%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뭐 그 매수를 한다. 이렇게 단순 논리를 생각하면 오산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증권사라든가 기관 투자가의 연말 매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당장 물량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많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별히 12월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으로 240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배당까지 해서 그러면 10월 달에 주가에 오르기 전의 상태로 회귀하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상당한 매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급락했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또 내년 연초를 앞두고 주가를 하락으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수급 일시적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했고 현재도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주식을 팔아놨던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이 약 한 단기적으로도 2조 정도의 주식을 팔았는데 약 1조 넘게 1조 5천억 넘게 선물로 환매수를 해지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선물을 매수한 것으로 누적으로 지금 규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의 수급이 지금 일시적으로 배당락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서 그렇지 실제로 수급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 또 명쾌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랐으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좀 있다라고 보여질 텐데 지난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강력한 매수를 구사하면서 수급을 호전시키는 동안에 지난주에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중심으로 1.5%가 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과했거나 그런 면들도 없고요. 수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오른 폭이 좀 덜했던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납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24일 날 오늘 그다음에 내일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약 한 3.5% 정도의 하락을 보이게 되고 4% 좀 위에까지 고점까지 계산하면 4%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4% 급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어쨌든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하락 쪽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을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2016년 3월 말 선물 가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일은 배당 락이 딱 이루어집니다. 배당 락이 이루어지면 코스피 200도 배당 락을 시켜서 이제 선물하고 베이시스를 서로 맞추게 됩니다. 그죠?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시스는, 당연히 이제 콘탄코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코스피 200이 지금 241.79입니다. 오늘 가격이 종가가 오늘 3.54가 하락을 했죠. 1.44%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겁니다. 하루 중에 하락폭으로는. 자, 그런데 내일 1% 넘게 만약에 그 예상 배당락 지수가 좀 굉장히 빠르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1.79에서 내일 아침에 240 좀 예상 배당락 지수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가 내일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239존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존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선물을 보실 때, 239.80이 오늘 지금 종가로 끝났거든요. 1.0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4일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3이 넘어, 3 가까이 가서 3이, 3 정도 됐었죠. 자, 오늘 제가 이 시장 베이시스 보니까 오늘 장 중에서 계속 그 2 이내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 안 넘어갑니다. 2가 안 넘어가고 이제 내일은, 선물이 하락을 하든지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은 당연히 내일 일단 예상 변화 지수만큼 가든지 아니면 좀 높게 시작하든지 그보다 더 낮게 시작하든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줄이 맞춰져서 이제 선물하고 코스피 200하고 내일 베이시스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일 3일째 그 하락이 되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요걸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일은 물론 글로벌 마켓의 환경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시작한 그 유럽 시장을 보니까 그냥 혼조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연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들어갈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뭐 급락할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아시아권에서 중국 쪽에 반영을 조금 많이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옵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내일부터는 이 옵션이 굉장히 그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물이 그 코스피 200하고 관계해서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옵션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등가 수준 등가 수준이 지금 240, 오늘 그, 코스피 200이 241.7로 끝나는, 7로 끝났는데, 2.5 정도로 잡으니까 240 조금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콜 240의 프리미엄이 2.5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풋 237.5짜리가 1.96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요 237.5, 240 요 중간에 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 풋 240짜리가 3.11인데 요거 보시면 조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239.5 정도로 지금 들어간다. 요 고 239.5 내지는 239.23 뭐 요 정도를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있는 겁니다. 이 옵션의 그 프리미엄들이. 그러니까 내일 배당락까지 감안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 칸이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그거 기준으로 하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잔존 일수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옵션 잔존일이. 옵션 잔존일이 다음 주 이제 1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는데요. 단 두 주 정도가 남게 됩니다. 두 주 정도는 영업 일수로 한 14일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종반전으로 간다, 이겁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중반을 지키는데, 1월 달로 딱 들어가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매도자가, 우세한 상황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매수 전략보다는, 양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이제, 포지션 구축을, 준비할 때가 됐다. 여기까지만 제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옵션 초보 탈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옵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심도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선물이 어렵습니까? 옵션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옵션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옵션이 어렵습니다. 확실히. 옵션이 왜 어려운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투자의 세계에 있으면서 특히 파생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지침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옵션 투자가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경험과 투자 원리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이 어렵습니까? 옵션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옵션이 더 쉽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더 수익을 구사한다 그러면 옵션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이 클 때는 옵션의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선물옵션 초보 탈출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강의를 해드려 왔는데요. 선물하고 옵션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선물은 방향성에서 일단 결정이 됩니다. 거의 수익 구조가 이제 방향성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옵션은 방향성도 있어야 되지만 변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매수 전략을 구사하느냐, 매도 전략을 구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변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옵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드릴 텐데 오늘은 옵션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을 먼저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흔들리지 않는 옵션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옵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옵션이 뭐냐 이거예요, 옵션이. 자, 옵션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어떤 상품의 일정량은 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서 옵션 거래는 해당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옵션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짚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서. 자, 어떤 상품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코스피 200 지수 옵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옵션. 그러니까 상품이 뭐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파생 상품이죠. 뭐에서 파생된 거냐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거다. 근데 이것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사고 팔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정해진 가격 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행사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사 가격. 자, 행사 가격이 쭉 정해지게 되겠죠. 행사 가격 지난번에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2.5포인트, 하나가 2.5포인트 간격으로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다. 자, 옵션은 보통, 다음 월물, 차월물도 거래가 됩니다. 자, 이번 달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2016년도 1월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1월물. 옵션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2월물도 거래가 되고요. 3월물도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많이 거래되는 것은 보통 한 달 기간에서 많이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 이후는 좀 멀죠. 기간이 멀면 옵션은 단기 상품으로 그 기간 내에 프리미엄이 급변을 하기 때문에 먼데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거래는 많이 안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이제 옵션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차월물 그다음에 그 원월물도 많이 거래를 합니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시작하면서 매월물이 존재를 하죠. 매월물이 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옵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 자, 권리.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권리. 자, 근데 어떤 권리냐면 내가 그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어떤 행사 가격에 내가 살 수도 있고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풋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니까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 이제 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옵션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만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아,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이 권리를 매매를 하는구나. 자, 이것이 옵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옵션 매입자, 네, 옵션 보유자. 자, 요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옵션 매입자. 보통 이제 매수자라고 얘기합니다. 매수자라고 표현하는 매수자. 옵션 매수자. 자, 이 권리를 사는 거죠. 권리를 사는데 뭘 지불해야 됩니까? 그 옵션의 가격, 프리미엄을 누구한테? 옵션 매도자한테 지불을 하고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옵션 가격이다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옵션 일월물 쭉 말씀드릴 때 2.5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3. 풋옵션이 3.1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곱하기 50만원 하면 단위당 곱하기 50만원 하면 단위당 한 개의 가격이 나옵니다. 5.30원 150만원 정도 하죠, 그죠? 예. 50만원이니까 150만원 정도 되죠, 그죠? 등가 수준에서 약, 한 계약당 지금 한 15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3 정도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권리를 사는 것을,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산다. 그것이 이 프리미엄이 옵션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옵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매도자는 또 뭐냐면, 옵션 매도자는, 자, 옵션 매도자는 좀 전에 옵션 매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도자가 존재를 하게 되죠. 옵션 셀러입니다. 셀러. 이거 틀렸습니다. 바이어가 아니고, 매도자 셀러입니다. 옵션 발행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발행자, 매도자, 또는 발행자. 이 발행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팔았지 않습니까? 권리를. 그러니까, 옵션의 행사에 응해야 할 뭘 가진다? 자, 매도자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자는 뭘 가져요? 매수자는, 자, 옵션 매수자는 그림이 있는데 권리를 갖는 겁니다. 자,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의무를.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옵션의 행사 가격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미래에 거래할 기준이자,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행사 가격이 쭉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가격에 따라서 자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자 내가 매수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또 매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매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수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자가 될 수도 있다. 옵션을 매도하면 내가 매도자가 되는 거야. 나는 의무를 내가 택해서 수익을 취하겠다. 자, 근데 매수자는 내가 권리를 취해서 수익을 갖겠다. 자, 매수자로 설 수도 있고 매도자로 설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매수해야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매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누구나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콜옵션을 살 수도 있고 풋옵션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팔 수도 있고 풋옵션을 팔 수도 있고 콜옵션을 팔 수도 있고 풋옵션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매도자가 다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옵션 매수자는 옵션 가격이 존재하는데 이 프리미엄을 옵션 가격이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고 뭘 사요? 행사 권리를 산다. 옵션 매수자는 자 권리를 팔았죠? 동시에 옵션 매도자는 뭘 지운다? 의무를 행사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 매수자는 권리, 매도자는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옵션의 그 특징을 도표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권리와 의무가 어떤 매수자는 권리만 가지게 되고요. 매도자는 의무만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불평등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면 평등한 계약인데, 이건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그죠? 권리와 의무가 불평등한 계약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옵션은,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옵션의 매입자가 권리만 가진다고 했는데
자, 이제 풋옵션과 콜옵션인데 콜옵션을 매입했을 때 어떤 권리가 형성되느냐? 이것이 행사가격이 되겠고요. 행사가격에서 가격보다 기준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을 매수하면 사서 올라가는 쪽에다가 이 매입자가 권리를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만큼의 권리를.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풋옵션을 매입자는 풋옵션을 산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권리다. 그래서 콜옵션의 매입자, 풋옵션의 매입자. 자, 매입자죠. 매수자. 이 매입자는 뭐만 갖는다? 권리만 갖는다. 그런데 이 콜옵션에 보세요. 가격이 자,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로입니다. 제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 권리를 샀는데, 프리미엄을 샀는데 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들어가면 빵이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매입자가 주가가 떨어져야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주가가 반대로 올라갔다. 이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행사할 수가 없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콜옵션은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권리가 생기고 풋옵션은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생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 이것이 옵션 매입자입니다.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옵션 매도자는 어떤가? 매도자는 의무만 갖게 됩니다. 자, 의무 갖게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자, 콜옵션 매도자는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겠죠. 권리 행사에 아까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매입자가 주가가 떨어지면 권리가 생기는데 이건 누가 감당을 하느냐? 풋옵션에 매도했던 사람이 여기서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자는 뭐만 간다? 의무만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를 종합해서 그러면 옵션의 손익이 딱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손익이 어떻게 간다 하는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행사가격 기준인데 아까 이렇게 열십자 있죠? 열십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걸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준하시면 되는데 콜 매수자는 요거는 이제 요만큼이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우상향한테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콜옵션 매도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매도자의 손익 구조가. 자, 그다음에 이게 의무 소멸 구간이고 여기는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콜옵션 매수자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권리 행사 구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해 줘야 될 콜옵션 매도자가 있고. 자, 풋옵션 매수자 한번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죠. 그죠? 수익이 나죠. 자, 여기 권리 행사 구간이고 여기는 권리 행사 포기 구간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풋옵션 매도자가 의무 여기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 행사하는 그거를 의무 이행 구간을 갖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확실하게 구성을 하시면 조금만 갖고 계시면 옵션 손익에 대해서는 저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딱 저거 보시고 이제 나중에 저것이 이제 중복이 되죠. 이렇게 합쳐지죠. 그죠? 매도 매수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12월 28일입니다. 내일 배당락입니다. 그리고 모레 납회입니다. 유종혜미 꼭 거두시고요. 선물선 초보 탈출기 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 3 양경석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